사위, 직위, 자사. 그죠? 사위, 직위, 자사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선비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주입니다. 지금, 한쪽 눈이 제가 다래끼가 나 있는 상태라서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1차 경찰 대비, 9월 정규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9월 정규반은요, 저희 학원에서는 오프라인 수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영어 시험에서는 온라인이 그렇게 성적 향상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학원에서는 오프라인 정규반을 개강을 하고요. 오프라인 정규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김인준이고요. 타표 공무원 영어 학원의 영어 대표 강사이고 또한 원장이기도 합니다. 자, 수강 대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뷰에서는요, 일반적인 경찰 준비생을 받지 않습니다. 뭐 뒤에 조건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제가 학습을 할때 가장 큰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원하는데 그 수강 대상은 2020년도 1차 경찰 영어 시험을 80점이 아니라예요. 80점에 X 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80점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입니다. 여러분들 80점과 만점을 목표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으신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80점을 목표로 잡으면은 80점을 맞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목표로 잡으면은 만점을 받는 사람은 희박하지만 있긴 있고 또 중요한 게 만점을 목표로 잡는 사람이 실제 시험에서는 80점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80점을 목표로 잡는 순간 실제 시험에서의 자기 점수는 60점대, 50점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따라서 수강 대상은 80점이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을 저희는 수강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수강 대상이 모든 학생인 수업과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좋은 수업은 같지가 않습니다. 즉, 모든 학생이 수강 대상이고 만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수강 대상인 수업은 질적으로가 같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만점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좋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 베이스, 그러니까 일명 노베라고 하죠. 노베, 그러니까 노베면은 우리 수업을 못 듣냐? 나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 왜냐면 나노 베이스이기 때문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다년간의 강의와 오프라인 수험생들을 가르쳐 보고 합격생들을 많이 배출해 본 결과, 노 베이스도 둘중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은 들어도 돼요.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죠? 저희 학원에서 뭐 70점 맞다가 90점 맞아서 합격하신 분들은, 일단 70점 맞으시면 저희 학원은 오지 않겠죠? 왜냐면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 온 학생들은 거의 다 40점, 30점 이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8, 90점 맞아서 합격하시고 100점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노 베이스도 상관없습니다. 단둘중 하나의 조건만 부합하셔도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눈과 귀와 입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입에다가 키포인트, 세미콜론을 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수업에서는 제가 다 시켜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은 저희 수업에는 없습니다.
수업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수업을 한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일이 다 시켜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해석해볼, 내 목소리로 해석해볼 수 있는 입이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이 있냐? 그죠? 두 번째, 나에게는 합격의 의지가 있냐? 의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는 의지가 아니고 매일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할,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할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 수업은요, 아주 기본부터, 아주 기본이라는 것은 과락자들이 힘들어하는 개념부터 아주 심화까지, 아주 심화까지라는 것은 우리 더러운 문제들 7급도 풀어볼 거고, 국회직도 풀어볼 거고, 국회직 8급도 풀어볼 거고, 아주 심화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부터 아주 심화까지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게, 이거는 정말이에요. 영어는 인터넷 강의와 대형 학원 강의가 효과가 없습니다. 자, 퀴즈를 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강의와 대형 학원 강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전에 제가 둘 중에 하나의 조건에 하나만 부합하면 된다는 거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뭘 안 합니까? 입이 없어요. 즉,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그게 제일 큰 단점이고 그것 때문에 영어 실력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인터넷 강의와 대형 학원 강의는 듣기만 하는 수업이에요. 영어는요, 절대로 듣기만 하는 수업은 되지가 않아요. 영어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직접 해석을 해봐야 되고 전문가가 옆에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주는 그런 코칭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과정은요, 인터넷 강의와 대형 학원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적 향상에는 단언컨대 한 10% 정도밖에, 아니다, 10% 이하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형 학원과 인터넷 강의는요. 따라서 저희 탑비는 한 반에 최대 9명을 가지고 데리고 저랑 함께 동행하시고 9명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해석을 시켜보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제 앞에서 해석을 해보고 제가 수정을 해주고 이런 수업은 최대 9명이 가장 적당한 수입니다. 따라서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제가 시켜보며 규칙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립니다. 즉 감독회가 아니라 영어에서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대로 해석해 볼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의 지금 문장은요, 저희 탑뷰 수험생들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나왔던 답들입니다. 즉 인터뷰에 대한 답들인데, 전에는 듣기만 하는 수업으로 대충 감으로 해석했었어요. 미리 이렇게 수업을 들었으면 다른 곳 다 다녀보았는데 이런 수업이 있었네요. 덕분에 지방직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험숙이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에 미리 다른 곳 다 다녀보았었는데, 과거에 대한 얘기죠. 과거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이 이게 지금에 보니까 과거에 약간 후회에 대한 느낌이 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공통점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전에 미리 다른 곳도 다 다녀보았는데, 즉 과거에 이렇게 했었었는데 좀 후회의 심정이 담겨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탑드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학원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아서 다른 곳들 다 다녀보았다가 마지막에 저희 학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저희 탑뷰를 통해서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탑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공부의 기간을 늦추고 싶다, 좀 감소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한테 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커리큘럼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커리큘럼에서는 인사이드 코어라는 커리큘럼이 있고, 두 번째 커리큘럼에는 탑빙 기출 분석,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풀이, 이렇게 세 단계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저희 탑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죠? 땀, sweat, effort, 노력, 그 다음에 truth, 정직함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저희 기본 철학을 가지고 각각의 커리큘럼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커리큘럼 인사이드 코어라는 건 구문 독해 수업입니다. 260가지 구문을 내가 직접 일일이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제가 다 시켜보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켜봐서 감으로 해석하거나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제가 바로 직접 들어가서 수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직접 해석해보며 틀린 부분을 선생님이 바로 즉시 수정을 해주고, 대충하는 감독회가 아닌 올바른 규칙에 의해서 해석하는 강의가 바로 인사이드 코어 구문 독해입니다. 한 달하고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탑뷰인 기출 분석이라고요. 저희 해설 강의라든지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강의를 보시면은 뭐 공통점을 찾으라 그런다거나 뭐 대조를 찾으라고 그런다거나 반전이 됐다라고 그러거나 뭐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 순서, 규칙 같은 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알려주는 강의가 두 번째 탑뷰인 기출 분석이 될 겁니다. 지문은 규칙 없이 쓰이지 않는다. 모든 에세이는 규칙을 가지고 쓰여지거든요. 에세이의 특성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배울 거고, 각 문단을 요약하는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게 될 겁니다. 2012년도부터 최신까지 모든 지문을 저랑 같이 직접 해석해보고 나눠보고 요약해보고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수업이 될 겁니다. 이거는 구문을 배웠다면 이거는 이제 지문을 분석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실전 모의고사 풀이에서 파이널 문제 풀인데, 제가 이 손자병법을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도 그랬잖아요. 일단 이겨놓고 전쟁을 한다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억구이기도 해요. 그래서 100점을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서는 100점을 맞고 오면 되는 거에 대한 컨셉을 맞췄고, 30회 정도의 동형 모의고사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모의고사만을 풀고 시험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많은 상담 내용 중에 나는 평소에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한 80, 90점 나왔는데 실제 시험만 보면 60점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의 가장 큰 맹점은 모의고사 난이도가 쉬운 난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어려운 모의고사를 풀고 시험장으로 갈 겁니다. 즉 풀어봤는데 막 50점 나오는 모의고사, 그런 것들 한번 풀어볼 거예요. 쉬운 거 풀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어려운 모의고사만 풀고 시험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반으로 열리게 될 건데, 물론 추후에 화목토 반도 개강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이 마감이 되면은 두 번째 반은 아마 화목토 반으로 갈 겁니다. 자, 월수금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요. 총 4시간 수업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월수금 4시간입니다. 1교시 때는 하프 모의고사 2회를 풀이를 할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 2회를 풀이를 할 거기 때문에 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해와야 돼요? 풀어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동으로 하프 모의고사 2회는 숙제가 될 거고, 2교시하고 3교시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커리큘럼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죠? 인사이드 코어, 탑빙 기출 분석, 실전 동영에서 2, 3교시 때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거를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수요일날 뭐예요? 수요일날은요, 하프 모의고사는 뭐 자동으로 풀어 오시는 거 맞는데, 2, 3교시 때는
기출문제 풀이 30문제를 하게 될 겁니다. 즉, 한 330문제 정도의 기출문법과 혹은 뭐 사설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뽑은 제 그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 기출문법 문제풀이 30문제씩을 수요일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각각의 커리에 나가는 수업이 진행되고 수요일날은 문법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단어 테스트가 있습니다. 단어 테스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탑뷰의 강점 중 하나가 단어장을 제가 다 직접 일일이 만들어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다 타자를 쳐서 만든 단어장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그 단어장을 가지고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 단어장은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단어장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단어는 내가 공부하는 지문에서 외우는 단어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따라서 뭐 두꺼운 책을 읽는 거 뭐 크게 반대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외우면은 굉장히 빨리 까먹거든요. 그러나 내가 공부했던 거에 대한 단어를 외우면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어봤던 모의고사에서 제가 김희준이 만든 단어장 가지고 단어 테스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루 원데이, 즉 첫 수업 때는 1회와 2회를 해설을 하잖아요. 그럼 단어는 1회와 2회의 단어 시험을 보겠죠. 두 번째 수업 때는 3회와 4회 해설을 하잖아요. 그때 단어 테스트는 3, 4만 보는 게 아니고 1, 2, 3, 4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1하고 2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자, 일단 세 번째 날에도 5회하고 6회를 보게 되면 단어 테스트는 3, 4, 5, 6. 근데 3, 4는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어 테스트는 한글 뜻이 나와 있으면은 영어를 써보는 단어 테스트입니다. 즉, 밑줄이 안 그어져 있는 것은 영어가 나와 있으면은 한글을 쓰는 단어 테스트고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은 한글이 나와 있으면은 영어를 쓰는 단어 테스트예요. 즉, 이유는 저번에 봤던 그 중복된 단어 테스트는 영어로 써보는 단어 테스트를 본다는 얘기고 4개씩 보게 될 거고 전에 봤던 거를 중복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어 테스트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듯이 월수금이 수업이었잖아요. 그럼 화목도 때는 뭘 놀면 되는 거냐? 일단 놀 수가 없는 게 숙제량이 좀 있고 그리고 또 매일 쿼터라고 데일리 과제가 저희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보시면은 밑에 좀 내려보시면 쿼터 모의고사라고 1회부터 아마 80몇 회까지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건 개인 과제로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두는 걸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수업이 없는 날에서는 쿼터 데일리 과제를 꼭 투셔야 된다. 따지고 보면 월화수목 금 토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학원에 나와서 수업만 듣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정 좌석이 다 제공이 되어 그 자습을 할 수 있는 따라서 누구든지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자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습실은 굉장히 좋은 책상과 좋은 의자와 와이파이 다 되고요. 옆에마다 다 전기 콘센트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최적화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습실, 지정 자석 제공한다고 아까 문법은 수요일날 다 한다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죠? 사자성어가 아니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겁니다. 사위, 직위, 자사, 그죠? 사위, 직위, 자사라는 그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선비는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선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를 군주 주군은 아니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알아주시면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를 믿으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서 저는 목숨을 다 바쳐서 정말 열심히 수업을 진행할 거고 모든 걸 다
쏟아낼 겁니다. 자, 어차피 김주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내가 직접 해석해보며 피드백 받아서 올바른 규칙으로 인해서 감독회가 아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sweat, effort, truth에 맞는 수험생들을 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2020년도 1차 경찰 시험을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정규반 소개 영상과 커리큘럼 영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타피 공무원 영어의 대표 강사 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